이럴 때라도 조금 쉬어야지만 재충전의 기회도 되고 또 목소리도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명절 전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. 이번 명절에 못 올 것 같아서 먼저 와서 인사드릴게요. 죄송해요. 그리고 이제 봤거든요. 근데 명절 당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. 아주버님께서. 전화가 와가지고 니네들 지금 어디야? 니네들 지금 어디야? 난 제일 싫어, 너무 무서워. 외국이야? 그럼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외국은 전화벨 소리가 달라요. 아니 그때 아직 출발은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니요 여기 지금 저기 이제 용님 씨 일하고 있어요. 그렇게 통계는 된 거예요. 그래놓고 니네들 이번 명절에 이렇게 안 오고 그러니까 다음 명절부터 안 올 때는 시시 집안에서 호적을 빼버릴 거야. 형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. 느닷없이 네. 뭐 좀 앞에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. 아 네. 그래서 어떻게 이번 안 가서 화나셨나 봐. 막 저거 안절부절 못했거든요. 그래서 왜 화나셨을까. 미리 갔다 왔는데 참 너무 하시네. 나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는데. 그러네 진짜.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? 그랬더만 그 후로 하루 있다가.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아 놀러는 가셨어요? 예, 그 다음에 놀러 갔어요. 근데 외국에 있는데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동서 이번 설날에 많이 속상했지 그러시더라고요. 막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있잖아 이번에 자네들도 안 오지 또 막내 신혼도 아파가지고 못 오지 그러니까 옆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식구들이 많이 득실득실 되니까 너무 보기가 되세요. 좋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아주버님이 우리 같이 10남매 집에서 아무도 안 오고 단둘이서 차례를 지내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아가치미로 올라오신 거예요. 이해는 되네요. 저도 이해는 가요. 그런데 또 내 입장에서는 또 나가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형님이 막 미안해. 새해 첫날부터 자네한테 너무 미안하네. 그래서 아니에요 형님 제가 죄송하죠.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외국 나간 걸 알게 됐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? 기다리는데 이렇게 안 와? 그거를 우리 신우님들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유 그거 몰랐어. 저기 걔네들 명절 때 되면은 외국 나가잖아. 아유, 왜 얘기하셨어? 설마 했는데 얘기는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정작 화가 나니까 이제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.